무명을 하면은 많이 피곤해가지고 졸아요. 졸면은 게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저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뇌에 과부하온다니까? 돈다는 거는 이 뇌가 더 이상의 제대로 된 연산을 할수 없다는 뜻이거든? 내가 도시를 진짜 많이 피긴 했다. 너무 많이 폈나 본데, 오늘? 저는 이제 손목이 아프기 때문에 아예 그 손목을 좀덜 아프게 하는 마우스를 써요. 응대해줘 선수? 응대해줘 선수 좋다. 아라비아 만났네요. 현대 시대. 무릎 꿇고. 요거는 이제 주악의 역지거든요. 충성도 안정됐나요? 안 됐네. 일꾼이나 좀 뽑으자. 잠깐만요.
하춘효 형생 마포 갔다 온다고. 요거는 극장가 이미 있지. 오늘 좀 끊긴다. 오늘 방송이 좀 끊기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유독 끊기네. 끊기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데 짱나네요. 이제 남은 거는 건광을 1000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광 상황이 148. 오우 씨 뭐야. 목격기가 계속 때리고 있구나. 전쟁을 남성들. 행복이 왜 빠졌지? 민주주의 들어가고요. 민주주의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에 뭐가 있냐면 회속도를 다량으로 올려주는 뉴딜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슬롯도 늘려주고요. 무엇보다 위대한 예술가 점수를 크게 올려주는 카드까지 찍고 이런 위대한 예술가 점 31점 맞냐? 이것보다 더 높아야 정상이네. 총수의 계층 간의 네.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차. 범람왕이냐? 아, 범람왕이네. 그 바테이가 그 보너스 자원 몇 개당 몇채 관광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도 나한테 들어오고 다섯 턴 후에. 그래서 바테이가 관광 얻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설입니다, 사실. 보너스 자원 두 개만 있어도 관광 5 제공하는 거니까.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 플러스 6이네. 아, 그치. 컴퓨터 찍었으니까. 이제 컴퓨터를 찍었으면 25% 관광 올라가고요. 환경주의 찍으면 25% 관광 더 올라가거든요. 보통은 환경주의를 최대한 빨리 찍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성벽도 관광을 추가로 제공해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성벽을 짓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화 승리를 위한. 나름대로 중요한 팁이죠, 이것도. 패닉하고 평화 매점을 볼까요? 웬만하면은, 오! 나이스. 경계방 열어주고요. 선물 220. 걸작 슬롯이 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는 게 좋습니다. 왜 안 받아주지? 슬롯 있네. 굉장히 많은데? 비싸게 봐. 네, 요즘에도 루미 관광이 좀 더 높습니다. 저는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왜 그래? 날왜 자꾸 신뢰를 못 하겠다는 거야? 전광 400이면은 아직 많이 부족한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기를 한 관광이 것이 좀 높은 정확하다. 명이 있잖아요, 그죠? 걔한테 락밴드를 파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을 위해서 방문을 시작하고요. 왜 자꾸 다른 종교가 커지는 거지? 아, 얘가 자꾸 죽이는구나. 그지? 이런 씨발. 그렇지.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경관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관광을 올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땡 평지에 숲 도배해가지고 뭐 이런 데도 가능하거든요. 숲 도배해서 숲으로 관광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도 되고요. 어디 불가사의 없나? 선생님, 불가사의 없으세요?
오, 겟니치로. 와, 근데 이게 어떻게 판게하냐,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판게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왔다, 풍경아. 테마 보너스, 나이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알아봐요? 여기다 그냥 박물학자 깔아버려. 야, 이거 판게야 맞냐, 근데, 진짜로? 아무리 의심하고 또 의심해도 판게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판게야야, 도대체. 아니 판게야가 아니라는 증거가 판게야가 맞다는 증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산에다가 스키리조트 지어주면 또 관광 올라가거든요. 헨다이 루스타프 에펠? 오페라 하우스 밖에 없는데 지금 나오네. 오페라 하우스 짓지 뭐. 오! 게니치로! 게임에선 병신인데 여기서는 엄청난 인물인가 보네. 아시나로 오세요. 아! 세키로 컴퓨터로만 되면 바로 플레이하는데 아깝다. 네, 목표는 150턴이 이미 되었으니까 180턴 때 문화승리를 노려볼게요. 하나님이 정말 프레슬러프? 해방? 네,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기준이지만 어쨌든 판계는 판계인 것 같습니다. 에이모리 블레이드. 여기 설마 이어져 있나? 혼나 말도 안 되는데. 봐라 세키로. 아 세키로 사망. 괜찮아 세키로 다시 태어나니까. 이건 박물학자가 좀 더 빠르겠는데? 오, 독일.
가라 켄시로. 나쁘지 않군. 저 락밴드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그 건강 총량을 뺏어온다는 느낌이라서 락밴드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문화 승리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잉카가 162의 관광을 채워야지 문화 승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문화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문화 승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지금 제 가방 모양으로 들고 있는 543의 관광을 들고 있죠, 그죠? 요게 누적이 돼서 상대방이 들고 있는 문화력의 총량. 그 문화력의 총량에는 사회제도로 얻는 문화력도 포함돼요, 참고로. 그 문화력의 총량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턴 100의 문화를 갖고 있다 칩시다. 100턴 동안 유지가 된다 칩시다. 그러면은 100턴 동안 유지가 됐기 때문에 1만의 문화를 들고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543의 관광이에요, 그죠? 그 만을 넘기려면은 약 20턴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죠? 20턴이 걸리고 1만을 채워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20턴 동안 상대방은 또 2천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4턴을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화 승리를 하고 싶으면 결국은 첫 번째 관광을 최대한 높이고 두 번째 이 관광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퍼센티지 관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맨 밑에 내려가면 보이는 저 교육로로 인해 전반적인 관광 25%, 국경 개방으로 인해 전반적인 관광 2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50%를 올릴 수 있는 기재가 있으면은 턴당 올라가는 관광이 580이 아니라 누적이 더 된다는 거예요. 543에 곱하기 25%, 25% 하면은 50%니까 800관광을 추가로 얻는다는 거죠. 그죠? 네, 얘가 첫 문화가 800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그림인데 문제는 뭐냐? 이 문화력이라고 하는 게 워낙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AI들도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문화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여태까지 쌓아온 문화력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락밴드는 상대방이 쌓아온 문화를 깎아내립니다. 깎아서 나한테 가져온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문화 승리할 때 락밴드를 활용하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보트 고다드가 나오네. 교육로를 연결해가지고 교육로를 통해서 관광 올려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씨 화나네. 와 케이치로 비겁하다고 하진 않다. 굉장히 유능하네요, 케이치.
걸작 넣을 데가 없어 더 이상? 왜? 살라딘이 어디 있을까요? 오, 굉장히 잘하네. 에펠로 오페라 짓자고? 에펠탑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 중. 기계가 예선. 뭐야, 비상 뭐야? 알아, 겐치로. 버그 전선. 올림 뺏어가네. 우리는 10년이. 그래, 오페라 하우스 짓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건 뭐야, 쿠얼러. 몽골 도시구나. 몽골에 왜 저기까지 도시를 뺐대? 그래서 어이가 없는. 원자 또는 정보 시대의 무작위 기술 세계화 관련 유레카를 받는다고. 저거는 이제 과학 승리할 때나 좀 의미가 있는 친구 같은데.
워터파크 지금은 의미 있나? 글쎄요. 예배 건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사리탑이고요. 뭐야? 막한. 집중해 방해로. 이게 미쳤나 진짜. 아, 창피하고 있어요 사람을. 에이, 전함이라고 들어봤어? 누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내가 너라고 들어봤어, 새끼야? 아, 슬슬 손목이 아프네요. 전함이 대공전투력 있어가지고 전투기 정도는 쉽게 이길걸?
로켓을 발사. 어? 잉카가 그래도 선전포고 해줘가지고 나름 긍정적인 거는 있네요. 선골 거래 있었었는데 싹 다 날라갔어. 덕분에 이득 많이 본. 네, 오페라 하우스 이제 지어지고요. 마가르미도 넣어주고. 언젠가 현재 지금.
프랜시스 드레이크. 의미 없네. 종교를 내 땅에서 몰아냅시다. 오페라나. 오페라 하우스. 항상 부유치. 전쟁 피로도 감소? 어? 저거 있으면 좋은데 아쉽네. 네, 전함으로다가 합격해서 경험치나 올려줍시다. 그 매력도가 3밖에 안 돼. 요거는 이제 처음에 교 아니야. 공세 찍고 공세 찍으면 나랑 정부가 다른 국가가 들고 있는 산업, 아 도시국가의 사절 넣을 때 두 배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절을 창조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16,000? 어마어마하네. 16,000. 아이녹은 그냥 그.. 저 뭐냐 충성도 때문에 날아간 김에 다시 먹어봐야 또 뺏길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해방시켜줬어요. 페니키한테 애들 적대감 페널티 줄여줄 겸. 근데 일본이 이제 해안가 문명이 됐기 때문에 좀 후진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해안가 문명 기본적으로 굳이거든. 아 기니치로 나이스. 비겁하다고 말하진 않아. 오늘 기니치로가 한 건 하는데.
예, 여기서 한번 녹화 끊고요.